봄님 같은 경우는 전업을 반대한다 말씀하시는데 셀팩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맞아요. 사실 노르미 텀덤 초창기 때는 흔한 말로 너무 방수가 좋아서 ABC 포커만 칠 줄 알고 타이트하게는 칠 줄 알아도 다 먹고 산 데 지장 없었고 좀 잘 치면 돈 많이 벌었어요. 근데 포커 수준들이 점점점 상향 펀드화 돼가고 물가는 점점점 더 올라가고 자기가 플레이하는 브랜드는 점점점 낮아져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정말 끈질기게 잡초처럼 생명력 있는 사람들 또는 포커 실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현재 살아남아서 이 바닥에서 전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 본업을 찾아 돌아가거나 안 좋은 삶을 살고 있거나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2012년쯤, 2013년쯤에 2+2에서 가장 유명했던 스레드가 있거든요. Why did you quit poker? 너는 왜 포커를 그만뒀냐? 너무 많은 사람들이 2012, 13년도부터 그만두기 시작한 거예요. 왜냐면 예전에는 한 달에 막 50K, 100K도 정말 쉽게 따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근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로 미국이 이제 절단이 되면서 세계의 물이 절반으로 이제 어떻게 깎여요. 왜냐면 미국 시장이 전 세계 5%였으니까 깎인 다음에 따는 원래 50에서 100K 따던 친구들이 이제는 자기가 예전에는 하루에 한 2, 3시간만 했어도 그 정도를 따는데 이제는 하루에 2, 3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0시간 넘게 해도 겨우 10K가 될까 말까다. 하루에 10시간을 목숨 걸고 해도 진짜 10K가 될 거 말 거고 끝난 다음에 자기가 또 핸드 스토리 리뷰하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. 예전보다 아예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해도 이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을 좀만 더 보내다 보면 자기가 평생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칠 것 같다. 이렇게 지금 3년, 4년만 더 살면은 돈은 그래도 다른 지금 당장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자기는 나이가 들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거를 배우기가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다는 댓글만 수천 개가 달렸어요. 거의 다 똑같아요. 그러면 누가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올리면은 그 밑에 댓글 너 나랑 똑같네? 또 밑에서 너 나랑 똑같네? 나도 그랬네? 네. 저도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요. 2+2에 한 번도 글을 안 올렸는데 그때만 달았어요. 나도 그런 이유랑 비슷하다. 왜냐면 너무 격히 공감을 했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. 잘 아시잖아요. 우리 2006년도 7년도에 온라인에서 정말 잘하던 사람들 툭하면 그냥 쉽게 10K를 찍고 좀 잘하면 30K 찍고 그렇죠. 금방 1등산에 모산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. 그렇죠. 그 당시에는 툭하면 포르쉐 한 대씩 뽑았죠. 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시대이긴 해가지고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기 뭐나 좀 하지만 그때도 쉬웠던 건 아니에요. 네, 막 단지 네, 그만큼 유저들이 많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떻게 보면 보답을 얻기가 조금 더 쉬웠다고 해야 될까? 옛날의 노력에 거의 막 3배, 4배를 부어도 3분의 1, 4분의 1로 줄은 거니까 시간 대비 효율 굉장히 좀 많이 애매해졌기 때문에 즐거운 게임을 그냥 정말 즐기면서 다른 것도 배우면서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요즘에는 좀 저처럼 젠포커라고 하죠.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비슷한 생각이시죠? 최근에 본 영상 중에서 WCG 라이더 팝폭 네. 그 사람이 온라인 프로 포커 생활의 온라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미스테이크스에서 베스트 플레이어들은 100K에서 150K 프로핏 1년에 1년에? 1년에 와. 그렇게 자기는 본다고 하고 하이스테이크스에서 제일 잘 치는 사람들은 아마 10억 좀 넘게 하이스테이크 10억은 이해가 되는데 밉스테이크가 100에서 150K면은 한 달에 약 10K 꼴이네요. 그러면은 그렇죠. 그게 최고 베스트라는 거죠. 최고 그러니까 베스트. 막 다섯 손가락에 끼는 그냥 말로 찢는 애들. 예, 그러니까 찢는 애들. 그러니까 그 미드스테이크 플레이어들도 어떻게 보면 수천 명, 수만 명 있는데 거기서 상위 0.001% 막 그 정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? 전 세계에서 포커 제일 잘 치는 거. 그리고 온라인에서 유명한 그 MTT 네. 크리스 모먼. 네, 크리스 모먼. 네. 크리스 모먼의 라이프타임 ROI가요. 26% 정도 나와요. 26%면은 인더머니 하는 퍼센티지가 11%에서 17%. 이렇게 25%를 보고 온라인 MTT 프로가 된다면 만약에 1년에 6천만 원 연봉으로 생각하고 그걸 치려고 하면은 바인으로만 10노가다? 그거는 베스트 플레이어의 그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말씀이잖아. 그러니까 골프의 타이거 우즈 정도 돼야지 그 정도 한다는 거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좀 한 중상위권? 는 그러면 그 근접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. 누구나 어떠한 대회에서 그냥 운 좋게 월시리즈나 산데이 밀리언 이런 좀 큰 금액 상금 한 번쯤 따는 거는 아 근데요 하는 것처럼 해보시면 괜찮을 텐데 근데 지금 미드스테이크라고 얘기했는데 더그 폴크가 말한 미드스테이크가 3-6까지 와 3-6까지 저는 1-2-2-4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3-6까지 하면은 이게 한 달 평균 10K라고 하면은 그게 뭐 몇 바인은 안 되는데 3-6 할 거면 뱅크롤 얼마 어느 정도 있어요?
3D6를 예전에는 저는 Baby by Me. 네, 저는 바이 한 30K 정도? 네. 그런 거 해서 했는데, 근데 그렇게 해서 매일 그렇게 열심히 해도 막 한 달에 20바인 따기가 힘들다는 거. 그마저도 레이크백 수익이 굉장한 부분을 찾았다. 아, 그럼 레이크백 합해서 100에서 150개. 일단 그 얘기하면 마이크로 스테이크나 좀 네. 약간 로 스테이크에서는 매출에 레이크백이 크다. 근데 자기는 그런 게임을 못 해봐서 거기에 대한 에이 거짓말하는데 나랑 마이크로 맨날 같이 했었는데 WCGR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. 어머 어쨌든 간에 내 말한 건 10년 전 의미가 없어. 어쨌든 장인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네. 그 렉백이 얼마 좀 역할이 있는지 말을 못하고 윗스텍스에서 하이스텍스까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힘들다고. 근데 뒤돌아봤을 때 탭을 너무 많이 멀티탭을 너무 많이 했다. 그거를 좀 줄이는 게 디바이스를 주거든요. 아, 띵킹을 많이 하라고? 6 탭을 네. 맥스로 띵킹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자기는 온라인 쳤을 때는 너무 오래 쳤다. 볼륨을 생각하면서 핸드 백핸드 비비 네, 맞아요. 그것만 비비백 계산 볼륨을 너무 오래 쳤고 만약에 다시 들킬 수 있다면은 따고 나머지 시간은 좀 자유롭게 보내고 공부를 더 많이.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수익이 작은지는 몰랐거든요, 사실. 그 지금 얘기한 수치도 아마 그 정도 스테크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지 않을까. 그냥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. 네,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은 아까 말했던 베스트 오브 베스트.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속히 말한 그 찢는 사람들 진짜 극단적으로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체 미드 스테크 레귤러 중에서 몇 프로나 되겠어요? 없죠. 그러니까 막 정말 1% 정도 될까 말까 했는데 근데 그러면 그 유저들이 한 달 평균 위닝 바인이 한 10바인 밖에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.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레이크백까지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1년에 한 100에서 150K가 되니까 10바인 정도 한 그러니까 1, 2부터 3, 6까지니까 가운데 있는 2, 5를 생각했을 때는 와 이 정말 와 포커 스타즈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조금 더 비전이 있는 부분 지금 한번 하고 긍정적이고 호구들이 많아요. 호구들이 많아요?